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네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특별한 건축물을 발견했어요. 보니까 스트리트 지붕인데 요거는 일반 집인 것 같아요. 일반 집이었다가 지금은 빈집이 된 것 같고, 바로 옆에도 이제 스트리트 지붕인데 옛날 공장이었나 봐. 그게 뭐 안에가 보니까 내부가 이제 잠시 가까이 가겠지만은 되게 특이해요. 보면은 이것이 봐. 와, 일제시대에 지어진 집 같아. 아, 집이 아니라 공장. 저게 다 뭐야? 깔때기 같아, 깔때기. 긴 뭐 깔때기 같은 데인데, 곡식하고 관련된 건가? 지금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사용을 안 하는 걸로, 사용하고 이제 방치된 걸로 보이는데, 참 신기하네. 이런 거 처음 보네. 와, 저기서 뭔가 곡식이 나오면은, 콸콸콸콸 뭐가 나오면 저기서 뭔가 이렇게 봤나? 집은 뭐 황토벽이에요. 황토벽, 황토벽이고. 와, 이런 것도 있네. 와, 여기는 뭐 그냥 다 뭐 태풍에 다 쓰러졌나 봐. 날라가고 뭐 지붕이 날라가가지고 안에 내부가 이제 다 보이는 거지. 신기한 거 많네. 여기는 시골길이에요. 어우, 지금 뭐 오늘 이제 아까 낮부터 계속 시골길 여행을 하다가 이제 뭐 해가 질 무렵이 됐어요. 조금 이제 한 2시간 있으면 해가 지는데, 이제 배도 고파지고, 목도 마르고. 야, 이건 보면 볼수록 재밌다. 지금 이제 이쪽으로 쭉 가야 돼요. 와, 지금 종점까지 갔다가, 종점에서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. 시골집들이 몇 개 있는지 버스 타고 가면서 봐야 되거든요. 보다 쉽게 말해 견적을 내는 거죠.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. 끝까지 가야지 이 지역에 얼마큼 시골집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, 재밌는 집이 있는지 보는 건데, 끝까지 갔더니 뭐 중간이 완전 사막이야. 좀 10km 이상을 걸어왔어요. 중간에 뭐 몇 개 정도는 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찍었는데, 저쪽을 이제 안쪽으로 왔던 길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지만이 이런 집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. 근데 이건 이제 공장이고 일반 집들. 어우, 그냥 가다가 1시간 정도 걸어가서 해 지기 전에 이제 촬영할 걸 촬영하고, 그 다음에 칼국수가 좀 유명한 곳이에요. 바자 칼국수 한 거는 먹고,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버스 타고 뭐 환승 몇 번 하고 이제 집에 가야죠. 어쨌든 뭐 특별한 이 집이, 아, 버스 타고 가면 봤거든요, 이걸. 봤는데 오다가 다시 여기를 한번 들려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진짜 잘 찾아냈는데. 와, 이거 봐. 아슬아슬해. 세트가 그냥 걸려있고. 들어보세요. 옛날 그 나무 살.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그냥 무슨, 여기도 공장이거나 아니면 뭐 휴게실 정도? 여기 뭐 공장이었던 거는 확실하니까. 예, 진짜 오랜만에 처음 보는 풍경. 그래도 정확하게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재밌게 구경했네요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